신명기 13장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이 선지자, 이 미혹하는 자들을 이제 경계하라 했잖아요. 어제 12장에는 이방 신상을 찍으라 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11장까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사법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장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이거 시험하심이니라.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반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든지 죄를 짓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합리화한다든지 돈을 벌겠다든지 뭐 권력을 탐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똑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말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더 중요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것이 선지자든지 누구 선지자든지 그냥 우리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럼요. 거죠.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게 온 백성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 어머니야 될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자, 할지라도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다른 데 가봤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있더라. 내가 그럼요. 심지어 몸이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부자가 된다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떠나기 쉬운데, 그래, 이런,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쓰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 덮어 숨기신 또 말래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이 지금도 이 모슬렘들은 명예살인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자,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목백성이 손을 대라. 자, 가족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 왜 중요하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뭐, 그러면, 그러니까, 법도 없이 그냥 뭐, 아무 가치 없이 돈 따라 살면은 뭐, 그러면 행복하냐. 그게 이제 자기 믿음에 달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이제 하거든. 아까는 가족 중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웃 중에서 그런 거죠. 이 성읍 주민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는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 교회 앞에요. 지금 이런 그 보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시커먼 그 갓을 쓰고 와가지고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런다잖아요.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의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이게 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서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모슬렘도 더 심하잖아요. 죽이니까. 심지어 뭐 하여튼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건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아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또 함께 서로 의논해 가면서 네가 이제 본 거, 내가 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